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오늘은 저번 다이소 게이밍 기어 영상에 이어서 후속작 이마트 트레이더스의 일렉트로마트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게이밍 장비들을 진짜 많이 사왔어요. 영수증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일단 가격은 대충 한 10만원 안짝으로 해서 제가 구매를 했는데, 다이소 같은 경우는 대부분 PB 상품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그냥 거의 다 똑같이 이렇게 달려있죠. 근데 일렉트로마트 같은 경우는 PB 상품들도 있긴 한데 그 비율이 엄청나게 작고 거의 대부분 입점해 있는 다른 브랜드 제품들이 많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로지텍, 레이저, 에코, 제닉스, HP 스카이 디지털 뭐 등등 그런 제품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진짜 뭐 로지텍, 뭐 레이저 이런 걸로 맞추는 게 아니고 저렴한 가격대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은 제품들 먼저 개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제품은 게이밍 키보드하고 마우스 세트입니다. 기계식 키보드 쪽으로 제가 좀 구하려고 했는데 그쪽으로 가면 가격대가 조금 많이 뛰길래 멤브레인 키보드가 들어가 있는 제품으로 구매했습니다. 가격 자체는 키보드 마우스 합본인데도 굉장히 저렴하죠? 키보드가 풀사이즈. 여기 HP 로고 부분이 음각으로 안쪽을 패가지고 이 로고 부분은 마치 양각이 튀어나온 것처럼 처리를 해놨어요. 배열 자체는 많이 쓰는 정석 배열이죠, 딱. 그리고 포트 끝부분은 PS2 아니죠? USB로만 제작이 돼 있고요. 마우스 제품 이름은 KM300F라는 제품이고 USB로 돼 있고 광마우스입니다. 마우스 같은 경우는 그냥 만원대 게이밍 마우스들처럼 그냥 생겼어요. 클릭감 뭐 썩 나쁘진 않고요. 휠도 뭐 썩 괜찮고, 이건 DPI 변경 버튼인가요? 있고 왼쪽에 버튼도 있습니다. 오른쪽에 버튼은 없고 왼쪽 앞뒤 버튼에서 게이밍 마우스로서 지켜야 될 기본적인 소양은 지켰어요. 그리고 마우스 패드는 뭐 좀 특이해 보여서 샀습니다. 팬톤 마우스 패드예요. 이게 팬톤에서 나온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보시면은 제조원이 DLD 테크 코리아? 내셔널 지오그래픽 판권 사가지고 막 옷 만들어서 파는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봐야 되려나? 아무튼 데스크 사이즈 30cm 곱하기 90cm 사이즈의 데스크 패드, 장패드 사이즈가 이거밖에 없어서 이걸 샀습니다. 위아래 길이가 조금 짧은 느낌이긴 한데 썩 나쁘진 않네요. 두께 자체는 4mm? 무늬를 보시면은 마우스를 쓰는 위치 여기는 이제 팬톤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 새겨져 있죠? 오버로크가 전혀 안 돼 있는 그냥 딱 QCK 헤비 같은 그런 느낌? 이거 도색 퀄리티가 약간 하얀색 점? 같은 게 있어요. 제대로 물이 안 들렸는가 봐요. 그리고 마우스패드를 하나 더 샀는데 이거는 이제 장패드가 아닌 마우스패드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PB 상품이라서 구매를 했어요. 일렉트로맨 딱 달려있죠? 빅 게임 전용 마우스패드. 이렇게 표면을 구매하지 않고도 만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국룰, 표면을 만져봐야 되거든 구매하기 전에. 메이드 인 타이완 제품이고요. 뒷면이 굉장히 특이해요. 여기 팬톤 마우스패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마우스패드처럼 바닥 깔끔하게 고무로 그립되는 그런 재질이라면, 이거는 개싸구려 그거 있잖아요. 그 엄청나게 옛날에 막 3,000원 정도 하는 싼 마우스패드 사면 있는 그 바닥면, 이 폼이 그대로 그냥 바닥까지 열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닥은 따로 후처리가 없는 거고 그 폼 재질 그대로 그냥 바닥이 지지가 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패드 품질을 보면 끝부분이 접혀 있는 거구나. 이 부분이 끝부분이 약간 접혀가지고 보장이 됐는가 보네요. 일단 두께 자체는 굉장히 두꺼워요. 이거 QCK 헤비보다 두껍겠다. 한 7mm 정도 될 것 같아. 7-8mm. 너무 두껍지 않나 생각되는데, 로고는 여기 일렉트로맨 해가지고 로고 딱 새겨져 있고 별다른 거 없습니다. 패드 품질은 그냥 평범한 것 같아요. 오히려 이 팬톤 패드가 훨씬 품질이 낫지 않나. 그리고 따단 DR고 고양이기 헤드셋입니다. 귀여워 보여서 샀어요. 심지어 블루투스도 됩니다. 마이크로 USB 충전 케이블을 사용하고 3.5mm 오디오 케이블도 사용 가능 거고, 짜잔! 이거 사이즈 조절이 되긴 하는데 딱딱딱딱 고정은 안 됩니다. 바깥 재질은 고무, 매끈매끈한 무광 고무. 바깥 재질들도 전부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안쪽은 약간 말랑말랑하게 돼 있습니다. 왼쪽 뒷부분에서 버튼이 4개 있어요. 전원 버튼, 뮤트, 재생, 뒤로 가기. 그리고 USB 꼽는 포트가 있고 AUX 단자가 있고요. 마이크로 SD 단자가 있습니다. 에? 마이크로 SD 단자가 왜 있지? 라디오 주파수 찾기도 돼요. FM 라디오 기능도 되고
오, 뭐야? 이거는 헤드셋을 나중에 따로 리뷰해도 되겠는데요? 요거는 이제 스피커. 스피커는 PB 상품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노브랜드 스피커를 구매를 했습니다. 요거는, 요것도 저렴하죠? 요렇게 있고요. 끝부분 전원은 USB로 받고, 3.5파이로 오디오 신호를 받는, 그냥 전형적인 저렴한 사운드바 같은 데 있는 그런 느낌. 그리고 여기 리모컨 부분이 있습니다. 저항으로 된 볼륨 조절기가 달려있고요. LED 버튼 있고, 이런 버튼, 전원 버튼이 있고 LED 버튼이 있습니다. 스피커 레프트 라이트는 역시나 안 적혀 있어요. 왜 이 싼 제품들은 스피커에 레프트 라이트를 안 적어주는 거죠? 그 디자인을 보고 알아야 되는데, 디자인을 보고 내가 이거 레프트인지 라이트인지 어떻게 알아? 이걸. 요거 마이크도 따로 구매를 했습니다. 옥토의 님프 스탠드 마이크.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이고요. 전원 버튼은 없이 3.5파이 잭만 있는 제품이고, 전원이 온 오프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웠다가 눕혔다 가능합니다. 이 구간은 고정이 안 돼요. 여기부터 한 칸 걸리고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 다섯, 여섯 단계? 뭐 이 끝부분도 이렇게 고정이 안 되죠? 손을 건들면 움직이는 정도? 여기는 아예 그냥 안 되는 구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웹캠! 요즘 웹캠 정말 많이 사용을 하시죠? 수요가 많습니다. 근데 로지테크는 정말 비싸요. 로지테크는 싼 걸 구매를 하셔도 거의 한 10만원? 이 친구는 굉장히 저렴한 제품이죠. 이것도 아까 헤드셋 만드는데 거기랑 이제 똑같은 회사 제품입니다. 해상도는 720p까지만 지원을 하는 캠이라고 하고, 샌드는 이렇게 모니터 이런 식으로 고정을 시키면 되는 그런 구조고, 로지텍은 여기서 이제 이게 움직여가지고 발이 조금 더 걸려서 각도 조절까지 해주는데, 이 친구는 이것만 조절을 해서 고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뭐 썩 나쁘진 않네요. 뭐 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가격 생각하면 나쁘진 않습니다. USB 2.0으로 연결을 하는 제품이고요. 마이크도 달려있으니까 마이크 품질도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겠죠? 일단 제품 가져온 거는 여기까지 가져왔고, 이 제품들 설치까지 끝나고 다시 보도록 하죠. 일단 기본적인 설치가 끝났거든요. 근데 뭔가 케이블 때문에 그런가? 왜 이렇게 없어 보이지? 일단 컴퓨터를 한번 켜볼게요. 키보드는 이렇게 LED가 나오고요. 레인보우. 그리고 스피커에도 이렇게 LED가 나옵니다. 전원 버튼은 꺼도 이제 LED는 안 꺼지네요. LED 따로 이렇게 끌 수가 있고, 마우스에도 이렇게 LED가 나옵니다. 뭐 이렇게 만원대 제품에도 LED를 이렇게나 박아놨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합시다. 웹캠 마이크랑 요 마이크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요 마이크는 일단 내장 사운드 카드에 연결이 돼 있으니까 내장 사운드 카드의 능력에 따라서 좀 음질이 달라질 수 있긴 하겠지만 뭐 거기서 거기일 거예요. 일단 기본 세팅을 하면 이렇습니다. 근데 일단 문제가 있어요. 웹캠 마이크가 마이크에 딜레이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지금 마이크에 딜레이가 있죠? 그리고 화면을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색상이 왜 이래요? 내가 이상한 거야? 웹캠이 이상한 거야? 아, 이게 밝기가 너무 밝으면 톤을 못 잡네요. 오, 화각이 이게 최대야? 화각이 너무 좁다. 뭐 아무것도 조절이 안 먹히죠? 일단 화각이 너무 좁고, 그 720p라는 해상도의 느낌이 전혀 안 들죠? 지금 일단 조명을 좀 꺼볼게요. 이런 상태에서가 훨씬 나은 것 같은데 그래도 구데기예요. 임시로 쓰기에도 이 정도는 너무 별로지 않나? 옛날 하두리 캠보다 못한 수준. 보통 근데 웹캠은 딜레이가 있어도 사운드까지 같이 딜레이가 있는 경우는 좀 드문데, 웹캠 마이크가 좀 그렇네요. 그리고 스피커 사운드 퀄리티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게 왜 왼쪽에서 뭐 소리 나느냐? 어제 혹시나 꽉 안 꼽았나 싶어서 여기도 꼽아보고 막 뒤에도 꼽아보고 막 여러 번 해봤는데도 왼쪽에서밖에 안 나요. 불량인가 봐. 일단 음질 자체는 저번에 다이소 걔보다 나은 것 같은데 애초에 걔보다 비싸지 않나? 네, 임시로 딱 쓸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 근데 오히려 저가형에 들어있는 그냥 모니터 스피커 써도 되지 않나? 이 친구로 한번 들어봅시다. 오, 얘는 음질 그럼 괜찮은데 이 정도면? 요 친구는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다. 이건 USB 모드가 아니고 그냥 USB 충전인 것 같네요. 케이블 길이를 봐서는 헤드셋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마우스는 이게 DPI 바꾸는 게 맞아요. 여기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그리고 다시 1단계, 6단계까지 있네요. 키보드 퀄리티를 좀 보겠습니다.
오, 와, 일단 키보드 느낌은 이제 좋아요. 아 근데 옛날에 만원대 웬브링 키보드들 다 괜찮지 않았나요? 쓸만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상당히 뭐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우스는 일단은 게임을 좀 해봐야 알겠죠. 이게 마우스 패드가 구린 건가? 일단 이 마우스 패드는 쓰레기예요. 일단 이 마우스 패드는 상당히 별론 게 마우스 패드 사이로 계속 마우스가 들어가. 마우스를 이제 움직이면서 아래쪽으로 힘을 주잖아요. 손이 막 손가락이 막 바뀌었다가 올랐다 바뀌었다가 올랐다 이거거든요. 이건 진짜 게임하실 분들은 절대 사지 마세요. 솔직히 근데 사무용 하시는 분들한테도 별로 추천 안 드립니다. 이 재질 자체가 이 재질을 쓸 거였으면 얇게 썼어야 돼요. 너무 두꺼운 걸 만들지 않았나. 재질 플러스 두께 약간 환상의 콜라보 같은 느낌. 팬톤 마우스 패드는 그래 나쁘지 않아요. 이 마우스 패드는 가격 생각하면 썩 나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10,000원 정도 하는 마우스 패드는 이 정도 퀄리티는 다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얘도 약간 살짝 눌리는 느낌이 조금 있긴 합니다. 그래도 쟤보다는 훨씬 나아요. 기본적인 재질 그게 있어서 그런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마우스가 문제예요. 마우스 요거로 하면은 센서가 구대기입니다. 빨리 하면 못 따라가요. 에임이 지금 마우스를 움직였는데 에임이 못 따라가요. 전혀 못 따라가요. 손을 이렇게 느리게 쫓아가는 거는 따라가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감도를 내리고 보통 이제 저감도 유저들은 내리고 나서 이렇게 빠르게 휙휙 움직이는데 이러면 왼쪽 갔죠? 근데 가만히 부두두둑 하면서 씹히잖아요? 오른쪽? 씹히죠? 난 지금 아래로 에임을 가지도 않아요. 오히려 마우스를 위로 올리면서 하고 있는데 근데 계속 에임이 내려가. 에임을 위로 올려도 에임 막 씹히면서 이 저렴한 마우스들의 종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싼 마우스를 계속 쓰면서 느끼는 건데 아니 G10이 얘가 20,000원도 안 해요. 벌크가 솔직히 싼 마우스는 진짜 못해도 제 정도는 사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G10이는 뭐 FPS 하는 사람들은 구리다고 하는 사람들 꽤 많은데 롤프로들 중에서도 쓰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만일에 마우스를 살 거라면 진짜 저 정도는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마우스가 아니에요. 이거 게임 못해요. 진짜 소목 작살나요. 키보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키보드만 사고 마우스는 따로 사시는 걸로. 패드셋은 약간 건진 것 같은데 아닌가? 그 템 먹는 소리가 근데 좀 구대기네요. 총소리는 잘 들리는데 파밍할 때 소리가 원래 귀 안쪽으로 이렇게 몰려야 되는데 귀 밖에서 들려요. 파밍이 됐다는 게 안 느껴져요. 잘 내가 쓰는 총소리도 솔직히 별로 서라운드하게 퍼지는 게 아니고 꽉 막히게 총소리가 귀 고막을 그냥 이렇게 때리는 느낌? 상당히 별로예요. 멀리서 들리는 총소리는 상당히 괜찮아요. 이거는 진짜 많이 괜찮아요. 많이 솔직히 말해서 한 10,000원, 20,000원대 다른 게이밍 헤드셋들이 저는 워낙 별로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게임하는데 이걸 사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추천하는 건 아니고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질만한 거 이 중에서는 가장 추천드리는 건 일단 키보드 그리고 마우스패드 그 다음에 헤드셋 그리고 나서는 없어요. 이거 마이크 퀄리티는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보신 분들이 알아서 듣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웹캠은 일단은 웹캠 비추 스피커 비추천 일단 불량이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싸게 이렇게 어거지로 풀세트를 맞추시기보다는 하나를 사시더라도 좀 제대로 된 걸 사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했듯이 일렉트로마터에는 여러 가지 회사들 제품이 입점을 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실 거면 차라리 게이밍 전문 기업들이 만든 차라리 그런 걸 사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오늘 여기 일렉트로마트 장비까지는 리뷰가 끝났고 다음 시간에 제대로 된 저렴하지만 최소 기준치들은 전부 만족을 할 만한 그런 게이밍 장비들을 엄선해서 한번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누르시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